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화강의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질병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족이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운명 직전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목을 놓아서 울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절박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가족은 운명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수많은 찬송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천지우주마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늘 입으로 고백했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했는데 내 환경은 전혀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때론 냉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때론 10년 세월이 흘렀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론 보통 기도가 아닌 금식 기도를 했고 계속해서 작정 기도를 했으며 늘 마음속에 잠을 자면서 때까지도 마음속에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닥쳐오는 것은 불행밖에 없고 문제 특성이 삶의 현장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침묵하신 하나님, 냉담하신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변에 말을 해보아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존심만 상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 늘 마음 졸이며 아프기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최소한 1, 2년 이상 하시게 되면 나사로에 관한 성경 말씀은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대단히 열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요새 베다니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고대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가장 약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는 한센병을 가지고 계신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세상에서 인생에 부도난 사람들, 고통과 환난 가운데 놓였던 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이곳에 나사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두 분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라는 누이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가늠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료할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그를 서시면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하실 때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장녀라면 이 가정은 대단히 비참한 가정입니다. 누이 동생이 몸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오빠인 나설의 약값을 그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 가정은 늘 우울하기만 했고 늘 슬픈 가정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에는 성경 보게 되면 나사로의 부모님에 대해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나사로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 삼남매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가정은 소년 소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남매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을 우리 주님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린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는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병이 왔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죄 때문에 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성경은 다음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이 가정은 또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나사로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친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는 바로 그 오빠가 나사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300데나리온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한 사람 노동자 1년 노임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창녀였다면 그럼 평생 몸을 팔아서 모은 돈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전부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렀던 가정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구약교회가 왜 막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덮어버릴 때, 세속주의가 파도처럼 밀려들을 때 구약교회는 마감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주님은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정이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유일하게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 나사로의 가정이었는데 왜 주님은 이 나사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지금 죽음이 임박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지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온 가족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병들었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즉각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오히려 그곳에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우리 유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대로 가자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이제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방금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피해서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왜 그쪽으로 또 가십니까? 이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기도를 했더니 전혀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쩌면 냉담하시기까지 합니다. 꿈에서 쏘차 나에게는 아무런 꿈을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들리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실 때에 빨리 가시지도 않고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 계시더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나는 기뻐하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사로 병들어 죽었는데 내가 그곳에 안 간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씀하세요. 살려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고쳐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내가 안 간 것을 나는 기뻐하노니. 이 말은 나사로 죽은 것을 나는 기뻐하노니, 나사로 병든 것을 나는 기뻐하노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사람 죽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병을 고쳐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버렸는데 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린 나사로한테로 이제 가자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이때는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아무도 주님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주님을 마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앉아있을까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서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그런 실망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디아의 심정과 똑같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무슨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원망, 주님을 향한 불만, 주님을 향한 불평, 주님에 대한 섭섭함, 주님에 대한 서운함,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예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내 눈앞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때에 스스로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를 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한 사람도 은혜를 회복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섭섭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험 앞에 견디질 못하고 떠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고 살리세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살려주십니까? 죽지 않을 때 살려주시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키포인트 한마디로 쥐어짜면 결론이 하나를 주님이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방관하시고 그가 죽었을 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 이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질병이 왔을 때 약을 먹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의사들이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썩은 냄새 날 때 완전히 부패버린 시체가 된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못 살립니다. 현대 과학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못 살립니다. 한 가지 이 사실 앞에, 첫째,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는 할 수가 있어.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썩은 냄새나는 자도 살려낼 수 있어.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신다면 실망할 이유 없습니다. 시험될 이유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죽어서 썩은 냄새날 그 천장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려냅니다. 우리 환경이 죽었나요?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추스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오늘 죽은 나사로 같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사로같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귀 사단이 잡고 있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 사실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훗날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 믿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 사람을 불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바로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살려내신 것은 부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부활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살아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왔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다한 후에,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계속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움 겪을 때에, 사업이 망해갈 때, 사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우리 가정 전부 다 깨져버렸고 우리 가정은 주여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반드시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사리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활의 자리에 서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 바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1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따라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사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여 성으로 축복합니다.